나와 이 기자의 다 까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리죠. 새로운 곳? 세트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회사에서 폐기하기 직전에 세트장, 우리 고정 세트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네. 거지 컨셉에 맞게 빈 공간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뒤에가 이제 자주 바뀔 예정이죠. 네. 오늘은요? 새로운 분. 아, 저희 두 사람에 대해서 식상하시다 또 이럴지 모르셔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요 진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쵸. 후보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파헤쳐보도록 하죠. 다 까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오신 분이죠. 네. 김영동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행 방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차없이 끊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진행 방식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시죠. 네, 질문은 딱 다섯 개 드릴 건데요. 네. 무조건 1분 안에 대답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처음부터 가볼까요? 네, 네 우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를 1분 이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요? 아, 먼저 김형동입니다. 안동 사람이고요. 이번에 21대 예천 안동, 안동 예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아, 현재 하는 일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생활 한 15년 했고요. 한국노총에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문제 주로 다뤘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나고 자라고 교육받았던 고향에 출마해서 선배 여러분들 찾아뵙고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고향에 제 여기 저것처럼 모토처럼 다시 뛰는 안동 예천으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각오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얘기도 되나요? 자, 3초 남았습니다. 아유, 찬스가 사라져버렸네. 끝났습니다. 안동 사람, 안동에 꼭 오고 싶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네. 하셨는데요.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낙하산에 대한 약간 뭐 준비된 발언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보죠. 국회의원이 왜 내가 돼야 되는지. 예, 국회의원은 들어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안동 예천, 예천 안동이 한번 다시 뛰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한번 그 적임자가 아닌가.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준비하고 노력한 부분들을 이어받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함께 한번 아울러서 안동 예천, 예천 안동 고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다시 한번 되살아난다 그럴까요? 뛰기를 바라고 그게 제일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국회에 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정말 시장에 가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국회를 통해서 차기 내 군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권을 교체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젊은 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바꾸는데 선봉이 되어본다? 그런 끝! 가짐. 네, 잘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예. 쉽지 않죠? 야, 네. 후보자가 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1분 안에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이다 보니까 준비되셨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니요, 지금 딱 시작하면서 할 거니까요. 시작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 시작하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시작. 단점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동안의 어떤 생활 습관 두 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은 아마 갑자기 안동에 내려와서 자가 누구로 어디서 왔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한 20년 넘게 외부에서 생활해서 선배님들과 고향 후배님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다 그동안 그것이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강점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다 그리고 중앙에서 많은 노사 문제를 다뤄봤다. 현장에 어려운 분들과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많이 보고 경험했다. 그리고 입법 과정이나 대정부 투쟁과 관련 대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함께 해왔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끝
끝입니까? 2초. 어. 1초. 끝났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아. 질문이나 이런 게 수월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아, 속도감이 네.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원래는 말을 떠듬떠듬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빨리 잘 안 합니다. 어. 제가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 이 몇 년생인지 모르는 분들은 맞아, 저도 아, 이거 궁금했어요. 예, 장점이 젊다고 하셨는데 저 젊어 보이세요? 어, 어땠어요? 젊어 보이죠. 친구, 아, 그래요? 아, 그 뭐 나이를 자주 고... 자주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저, 제가 7, 5년생입니다. 네. 제 친구들은 아직 제가 7, 4년생인 줄 아는데 한 살 일찍 들어가지고 아우, 토끼띠입니다. 금년 1월 11세. 아, 저랑 동갑이시네. 친구 여기가 아, 친구.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참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우 이게 연습 많이 하고 아.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요 이때까지는 뭐 자기소개 출마 이유 이런 거 장단점.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저 7, 5년생인데 7, 4년 학교 다녔냐. 네. 안동 초등학교 76회, 경덕 중학교 38회, 네. 안동 고등학교 42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틈을 이용해서 또 피력을 하시는데 요거는 약간 허용해 드릴게요. 예. 그런데 물어봤으니까 네. 이제 좀 난감한 질문 두 개 있는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저희가 거부권 찬스는 하나 드릴게요. 워낙에 네. 좀 저희가 좀 센 거를 센 거 물어보시죠. 취지에 네. 맞게 한 거라서 이것도 1분입니다. 네. 거부권은 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쓰셔도 네. 됩니다. 첫 번째 난감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김영동 후보 하면 문바다 낙하산 공천이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말이 많습니다. 네. 문바십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냥 물어본 꼭 네, 시간 안에 쓰면 네, 되죠. 네. 진짜 백의 문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살아온 이력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가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씌워져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 활동한 이력이나 내역을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낙하산은 지금 얘기할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현재 낙하산이니 문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우리 진영에서 보수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그걸 논할 때가 아니고 단결하고 통합해서 빨리 정권을 바꾸는데 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뭐 제, 아니, 아. 예,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문바가 나쁜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집회 참가하셨다고 또 공격을 받으셨는데 네네. 후회하십니까? 짧게 예, 요거는. 현재로 봤을 때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후회합니다. 오히려 그늘 밑에서 더 낮은 곳에서 임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아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집회 참여는 안 가시겠네요? 그때 한국노총은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또 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나온 자리를 굳고 부정하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참고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네. 박근혜 있습니다. 탄핵 집회에 네. 참가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난감한 질문. 허를 찌르는 질문. 자, 정가를 보니까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정가가 있습니다. 아, 예. 공천 배제 기준인 적도 있었어요. 그쵸. 한때 요 전신당에서. 음주운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뭐 범죄 이렇게 보는 인식들이 많은데 자격이 범죄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네.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 자격이? 아, 그걸 물어볼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거부권 쓰면 안 되겠죠? 됩니다. 뭐 1분 기회는 사라지니까 판단하십시오. 그때 그리고 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력을 확인했더니만은 나오더라고요.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고 그 한 번에 그 이력이 낙인이 안 되고 다시 저를 돌아보고 모든 일에 준법을 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아마 한 번도 어떤 횡단보도도 무단횡단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저를 좀 이렇게 절제시키는
그런 계기,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했는 이석근덕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땡? 네. 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셨다. 네. 이렇게. 아유, 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침울한 분위기가 됐는데 분위기를 네. 한번 다시 아니, 살려볼까요? 근데 너무 세게 물어보셨네요. 네, 저희가 허를 찌르는 질문. 자, 이거 좀 분위기를 네. 좀 바꿔볼까요? 네. 아니, 뭐 저 이 분위기로 같아요. 아, 저희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라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질문은 뭐 끝이 났고요. 근데 아마 이걸 보시는 끝났어요? 분들도 아직 뭐 조금 남았으니까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김형동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궁금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미를 저희가 보여주는 찬스를 하나 드릴게요. 인간미는 인간미는 뭐 지내봐야 알지. 예, 네, 뭐 어쨌건 후보들은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짧은 기간에 30여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애창곡 하나 있으면 애창곡은요? 말씀해 주시고. 예. 애창곡 뭐 저 많지요. 근데 요새는 그 가사를 보고 부르는지에 대해 가지고 부를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네, 어쨌건 네 하나 뭐 무슨 곡 우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목을 때문에 목을 축이고. 네. 그럼 마이크를 좀 주십니까? 일단 노래를 먼저 하나 노래를 아유, 노래 우리 집에도 아니 요거 나오는 건 다시 얘기, 노래 곡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그 뭐 우리 벌써 노래비까지 만들어졌던데 안동역. 안동역 진성. 안동역 뭐 어디지 옆이 옆인가요? 역에서인가요? 그냥 제목이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또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에이? 제가 마이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아유 급구했습니다. 저희가 거짓 컨셉인데 이렇게 좋은 마이크. 우리 집에 있어요 이거. 아, 그래. 예. 자,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반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가사가 앞으로 이게 너무 저 톤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좀 서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시작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끝났습니다. 휴대폰 주시면 아유 마이크가 아주 훌륭해요. 이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보기에 어제 연습을 밤에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아침 인사하면서 가사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유발언, 유권자들이겠죠?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못하신 얘기, 자유발언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예천, 안동 예천 그 장골목에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가 벌써 안동 지역을 덮친 지가 한 달이 갈 차이 되는데요. 뭐 이게 제가 선거를 한다고 후보자로 나왔다고 웃고 즐기고 뭐 선거는 축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인사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요. 안동 예천만 쏙 빼놨습니다. 무려 43분 그리고 자가격리자까지 한다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고 숫자를 떠나서 시장 경제가 장골목이 다 죽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는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에 안동 예천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의 질문과 노래까지 쭉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에 유권자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혹시 누르셨나요? 뭘 구독을 해요? 어머! 유튜브인데 안동 MBC 구독을 누르셨죠? 아, 예, 안동 MBC 유튜브. 네. 이제 누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거부 찬스 같은 거 그중에 다 안 썼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다 나갑니다. 편집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를 또 저희 지역 MBC 지역 방송이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특히나 선거 때 이런 콘텐츠 정보를 또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 왕이 있으시죠. 왕. 저희는 후원, 협찬, 광고주를 왕으로 모십니다. 네.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사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종사자 중 교육희망자, 청소년 사회적 경제 캠프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로 물어봐 주세요. 전화번호는 054-843-8532로 연락 주십시오. 네. 믿어도 됩니다. 네, 안동 MBC 닭가쇼를 응원하는 후원자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전국 꽃배달 체인 서울 꽃화원 장례 전문 꽃집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재단 장식, 영정 바구니 근조화한 필요하신 분 81-81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정성껏 꽂아드린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하나와 이 기자의 닭가쇼 제발. 뭐 이렇게 짧게 촬영이 끝나지?